아, 이제 육수가 상당히 우러나왔군요. 여기에다 마늘부터 우선에 넣겠습니다. 마늘을 넣고, 자, 마늘을 넣어주세요. 도마가 너무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조수 잘 해주세요. 그다음 파를 넣어주세요. 파도 넣어주시고, 예. 파를 넣어주시고 좀 한번 기다려주세요. 다음 고로 섞어주세요. 오늘 보조가 아주 잘해줍니다. 제가 간알이 액젓으로 좀 충분히 좀 떨어주세요. 간을 해야 됩니다. 원래 어떤 고장에서는 멸치 육수를 쓰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냥 간알이 액젓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네,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는 일단 빛깔이 노릇노릇하게 잘 나오고 있군요. 원래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자랄 때 부전역 동해남부선 부전역에서는 그 동해안에서 갓 잡아온 포구들을 시장에다 내놓고 파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포구가 한창 많이 잡힐 때는 아예 큰 포구들을 가마니째로 갖다 놓고 팔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참 늘어도 참 포구를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 다른 지방에서는 포구를 사실상 급을 내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간혹 신문 기사마다 실리는데요. 특히 이제 보글을 먹고 바로 자면 안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글국을 먹은 날에는 졸리지 않도록 특별히 또 사이다를 준비했다가 애들이 졸린다 하면은 사이다를 먹여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웃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통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남편이 보호국을 먹고 이제 실제로 중독이 된 것입니다. 중독 현상이 났는데 그 아내가 아주 잠을 안 된다고 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뺑뺑 돌다가 그만 병원에 가는 시간이 늦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문 보호 조리사들이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은 이제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호가 좋은 것은 이 시원한 국물이 특별히 그 날씨가 쌀쌀하던 날, 쌀쌀한 날 아주 좋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이나 혹시 또 퇴근하는 아내를 만든 남편들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했다가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하게 먹으면 점수가 아주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복으로서 한번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한번 멋있는 저녁 식사, 주말 식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급값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은 그래도 재래시장, 특별히 수산 전문시장에 가면은 좋은 물건을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사서 온 가족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콩나물만 넣으면은 이제 콩나물만 얻고 함소금 끓이면은 저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보급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식 보급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근데 뭐 음식점에 가면 이거 우리 하는 코스지만. 네. 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생각나는데 미나리가 빠졌지만은 어디 뭐 서울 생활에 바쁜데 그거 일일이 다 챙기다 뭐 언제 해먹겠어요? 오늘 미나리 생략. 다음에는 꼭 미나리를 넣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 동영상을 감상하시는 방문객께서는 미나리를 잊지 말고 사서 봄 미나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끓을 때까지 여유라기보다는 지킬 수 없어서 그냥 여기서 그만 이제 화면을 넣겠습니다. 고춧가루가 빠졌군요. 네, 고춧가루 가져가세요. 우리 도우미께서 오늘 아주 잘하십니다. 고춧가루 넣습니다. 좀 서툴지만 잘 봐주세요. 고춧가루를 쫙 넣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맑게 끓으니까 고춧가루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건 아주 그냥 청량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드시기 전에 꼭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식초를 넣어서 곁들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봄을 맞아 꽃샘추위를 이기는 산뜻한 가정식 복국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